오늘은 자전거 라이딩 제2편을 찍으러 이곳 선유도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모르는 길이에요. 네, 모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재민이 자전거가 바뀌었어요. 어머, 왜 라이트를 켜셨어? 자전거 바꾼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좋고요. 드디어 제가 제노를 따라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왜죠? 오늘 어필이 돼요. 더 바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말 이 자전거는 어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자전거라서 뭐 한번 해봐야죠, 뭐. 그리고 오늘 꽃밭 이런 데 간대요. 자, 파이팅. 파이팅. 그럼 출발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건널 때는 이렇게 보호장 우선 통행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전거를 꼭 끌고 가주시고요. 지금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고 갑니다. 날씨가 참, 뭐라 해야 되지? 딱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구만. 오늘 이 카메라가 과연 안 쓰러지고 오랫동안 버틸지 모르겠네요. 시작부터 고난이 왔어요. 앞에 보이시면 바로 계단입니다. 자전거를 들고 자전거를 들고 오는 재민입니다. 아, 야야야. 아, 좋구만.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람이 선선해. 제노하고 제가 한 밤에 한 15km 해가지고 한 30km 정도 타는데. 자전거 비오는 날 탈 수 있어요. 비오는 날이요? 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절대 비오는 날 못 탑니다. 전면 카메라에는 재민이 엉덩이밖에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많은 부는 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뒤에서 빨대 꽂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눈도 안 시렵고 적은 힘으로 똑같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옆으로 빠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의 차이가. 오늘 한번 제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 핏빨기. 제노가 자꾸 그 저의 뒤를 쫄쫄쫄 따라오는데 바람을 다 맞잖아요. 원래 저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다운힐! 왼쪽! 방금 뒤에서 뭐라 한 것 같은데? 어우, 딱 들어오자마자 어필 하나가 보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서 기어를 좀 털고. 제노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있어서 뭔가 좀 바꾸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아예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힘들게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오, 비포장자로 승차감 제로 보도블러.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어디지? 길을 잃었어요. 편안하게. 엄마? 엄마? 타이어랑 스파크 났어. 저는 절대 픽시를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왜 픽시 타요? 네? 약간 예쁨. 자전거와 한 몸이 되는 느낌? 와! 꽃밭!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이세요? 어, 여기 대나무 있어. 쟤는 판다 있다, 저기. 너 판다? 여기 코스 머쓱. 어, 냄새 좋아. 아, 겹파. 냄새 좋다. 냄새 좋아? 냄새 좋지. 아, 아무거나 그렇게 집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코스 머쓱가 얘네가 되게 머쓱해 한대요. 뭔지 알아요? 코스 머쓱.
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꺼버렸네. 쫙 코스모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이라니까요. 코스모스. 무시하시면 안 되지, 네. 아저씨에. 여러분, 이거 딱 순간 캡처 배경화면 찰칵. 재민이 손이 나와서 안 돼. 아! 그럼 다시. 가만히 있어. 찰칵. 됐어. 자, 그럼 한번 조금 걸어 볼까요? 야, 저쪽에 이제 또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가 저쪽에 또 있습니다. 역시 드림 하면 에너지죠. I'm your energy. 알다스. 자, 그럼 한번 또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달팽이 놀이 술래잡기 막박이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저희는 지금 둘이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은 꼭 남자친구가 오세요.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 살짝 느낌이 쎄한데. 다시 똑같은 길 가는겨? 똑같은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하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오. 아니 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꼭 다니던 데만 다니세요 여러분. 집 나오면 고생합니다. 이렇게 계속 떠돌다 보면은 언젠간 길이 나오겠죠. 이게 또 오랜만에. 아이고 뭐야. 여러분 이런 턱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자꾸 거미줄인가? 고프로 배터리 얼마 안 남았을. 자!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아 그냥 혼잣말 하고 있었어. 비껴. 민폐예요 저런 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고프로 배터리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가야 돼. 고 말고 백프로. 월드컵 공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공원 자전거 타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뭔가 방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일단 뭐 달려봅니다. 네, 뒤에 차! 뒤에 차 뽑았다. 약간 전에 갔던 그 미사리 경전공원 라이딩의 추억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잘 못 찾겠거든요 지금. 이쪽이 맞는 겨? 맞쥬? 안 맞겠쥬? 여러분 카메라 곧 꺼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따 도착해서 만나요. 안녕. 앙? 이건 아니잖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 으야, 이거 4도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경사 8% 나오는데? 네, 경사 8%라고 합니다. 내리막길 없나? 눈눈안눈나. 아직까지 괜찮은데 저거 아니지? 설마 저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저거? 보였어요? 저거 오늘도 길을 찾아 헤맸다는 그런 전설이. 저는 언제쯤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올라가려고 하던 데가 하늘공원인데 하늘공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늘공원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좀 뺑이 돌다가 다시 하늘공원인 거 알고 다시 올라왔어요. 아... 고로 우리는 뺑뺑이를 돈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갈대밭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아 갈대. 갈대 같은 마음. 뭐래? 갈대밭. 아. 이게 이제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인사법. 예. 자전거를 딱 타다가 만났다. 근데 인사하기가 좀 그렇다. 그럴 때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가서 옆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인사해줘. 이게 이제 전통이야. 헬멧을 쓰고 있다. 그럼 인사법을 이렇게 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 예뻐라.
약간 맛있게 생겼어. 네 생각에 색소탄물을 줬어. 딸기. 아우야 별로다. 딸기가 갈대. 복숭아. 복숭아? 딸기 말고 복숭아. 약간 철러 머리 같은데? 이거 내 머리 아니야? 아니야. 이거 철러 내 머리는 좀 더 핑크색이야. 이건 완벽히 철러 머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철러 머리를 만져보지 못하신 분들. 근데 나는 철러 머리를 좀 쓰담쓰담 해주고 싶다. 완벽합니다. 정말 싱크를 99.8%예요. 됐어. 여러분, 그래서 2회차 자전거 끝났습니다. 자전거 여행. 오늘도 어김없이 길을 헤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지만 돌고 돌아서 이 하늘공원까지 와서 네. 되게 약간 힐링하는 콘텐츠였어요. 어필이 좀 있었지만 전 어필은 항상 힘들어요. 정말 언젠간 또 이렇게 또 기가 되면 한번 남산타워를 가볼까요? 그럴까요? 남산타워 안 돼요. 그거 못 가다. 남산은 어필 가실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남산은 남산 어필 5분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어우 싫습니다. 제가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자전거길 가면서 맛집을 충분히 갈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한번 한 40km 달리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왜? 안녕.